저는 지방에서 치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자리를 찾던 중 준비기간 동안 하기 편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치킨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배달 중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고층 아파트에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12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배달만 가면 엘리베이터는 꼭 고층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층에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는데 뒤에서 여자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키는 160 정도의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터덜터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여서 야자를 끝내고 온 건가 생각하는데 높은 구두를 신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굉장히 지쳐 보였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층에 사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는 조그마한 유리가 있는 엘리베이터였고 계단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올라가는 곳을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은 여학생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던 여학생이 생각나 5층쯤에 열린 버튼을 누른 채로 계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학생 왜 엘리베이터에 장난을 쳐 하고 소리 지르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장난을 치고 대답을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창문으로 그 소녀가 6층에도 7층에도 8층에도 지나가는 창문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 여학생한테 엘리베이터 창문 밖은 보지 않았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한 등산 동호회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모임으로 인해 산에서 만났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격히 어두워지는 날씨에 더 이상 등산이 어려워졌고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 허름한 산장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듯해서 일단 비를 피하자는 목적으로 산장에 들어갔습니다. 산장에는 굉장히 많은 초상화들이 걸려있었고 허름하긴 했지만 부유한 집안의 산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계속 이어지는 비에 하나둘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는 다들 혼비백산하며 그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보았던 초상화 자리에는 초상화가 아니라 창문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무섭고 더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